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권력의 속성을 담은 범죄 드라마, 영화 대외비의 배우 조진웅 씨, 이원태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도 네. 함께하고 있고요. 지우님이 우왕! 조진웅 배우님 제 이상형이에요. 신랑이 제가 조진웅 배우님 멋지다고 하면 샘내네요. 나는 하면서. 크, 대외비 이건 꼭 봐야겠다고 7226님이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완전 대배우님들 다 모이셨다고. 아, 캐스팅이 화려하죠. 기철님이 영화 3대 등장신이 있대요. 늑대 유혹의 강동원, 관상의 이정재, 그리고 아 끝까지 간다의 조진웅. 전 조진웅 배우님께 한 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어제 봤거든요. 어제 갑자기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9275님이 우리 부부는 주말에 영화 한 편씩 보는 게 큰 낙이라고. 시네타운 인별그램 들어갔다가 3월 첫 주는 대외비로 저장을 해놨대요. 검색해보니까 어제 언론시사도 하셨네요 하셨습니다. 어제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그 언론시사회 때 봤는데요. 네. 다들 너무 집중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재미있어 하셨어요. 네. 어땠는지 또 어제 시사회들. 저도 사실 어제는 처음 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팬데믹 거치면서 네.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게 개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시기에 극장에 간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러나 이제 팬데믹을 저희가 잘 겪어내고 극장에 가서 많은 관객분들하고 만나니까 네. 그저께였죠. 어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잤습니다. 예, 너무 긴장도 되고 너무 기쁜 일이라. 예, 지금 또 영화도 너무 잘 봐주셔서 네. 예예 아주 행복한 어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영화를 보는데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나온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영화를 보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객들 얼굴이 보이니까 네. 거기서 더 많은 피드백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아유, 행복했습니다 진짜. 감독님 네. 어떠셨어요? 저 원래 뭐 이 감독들은 자기 영화 개봉 전에 특히 언론 백업 시사는 처음 이제 선보이는 자리니까 네. 되게 신경 많이 쓰이고 긴장도 되는데 어제는 좀 유난히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기자님들도 되게 잘 보신 느낌이었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영화가 상당히 진하고 맞아요. 좀 세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와서 보세요. 보시면 네. 합니다. 네. 사사미사님이 우와 영화 악인전의 이원태 감독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캔디가 재밌게 봤다고 소개해줘서 저도 최근에 봤대요. 제가 그 비행기에서 보게 됐거든요. 뒤늦게 보게 됐는데 너무 뒤늦게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보셨나 봐요. 아 근데 시네타운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그리는 나쁜 놈들 너무 무섭대요. 아니 뭐 예 일단 극성을 좀 살려야 되니까 네. 예, 좀 더 캐릭터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우리 역사나 현재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영화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실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악인이 나오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비비 아이유님이 조진웅 배우님 목소리로 모닝콜을 녹음하고 싶대요. 부탁드려도 되나요? 이런 부탁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무조건 이게 뭐야? 이 이거 대외비 버전으로 또 부탁을 드리셨어요. 아, 네. 이건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 판이다. 깨보자. 아. 일어나라. 아, 정신이 아주 똑띠 차려지겠습니다. 삼구일사님이 조진웅 씨 영화 명량에서 일본군 장수 아키자카 역을 연기할 때 실제로 변발을 하셔가지고 결혼식 때 부분 가발을 쓰고 가셨단 얘기 예능에서 보고 많이 웃었다고. 와 진짜 변발을 하신 거예요? 네. 세상에. 희한하게 그네들은 여기를 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깎을수록 그
위치가 높은 뭐 그거라 그래갖고. 아 정말요? 세상에. 뭐 어쩔 수 없었죠. 네. 어, 와 그렇게까지 세상에 이렇게 캐릭터 때문에 또 새롭게 도전했던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 모든 캐릭터들은 다 도전이죠. 그렇죠. 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좀 더 몰입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낸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 가능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작품 속에 조금 더 끌어들이도록 예, 그 캐릭터를 연기하죠. 모든 캐릭터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좀 도전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데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예,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네. 그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정치인 직업군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저는 그거하고는 별 그렇게 상관이 없 그러니까 상관은 있지만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의 탐구 들여다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자 뭐 이런 지점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도전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잘 끌어주시고 또 뭐 이성민 선배님께서 또 워낙에 키맨 역할을 잘 해주셔서 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혹시 이번 영화에서 배우분들한테 뭔가 특별히 또 부탁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배우의 이제 배우분들이 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미리 이런저런 주문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부탁을 두 번을 연속했던 배우가 있는데 김무열 배우. 네. 사실 그 악인전 때도 제가 좀 몸을 키우자 제가 제안을 해서 15kg를 찌웠었는데 그 이제 이번에 데뷔 작품 할 때도 더 찌셨던데. 예, 데뷔 작품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이번에 살 안 찌워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 한 달 전쯤에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키우자. 한 달 전에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 악인주 때 내 키운 거 봤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키웠고요. 많이 키우셨던데요. 예, 많이 키우죠. 네. 사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촬영 기간 내내 그 키운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밤에 안 자고 먹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증량이 가장 쉬운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감독님께서 특별한 저에게 지시는 없으셨거든요. 예, 증량이나 감량에 대한. 근데 왜 제가 증량이 됐었죠. 아이쿠. 027님이 조진웅 배우님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연영, 박명은, 권율 씨랑 스페인 캠핑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냐고. 제가 권율 씨랑 작품을 한 적이 있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정말. 재밌으시다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걔가? 아니 저는 두 분이 너무 예능에서도 장난을 치시길래 전 권율 씨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길래 저렇게 장난을 치시지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아주 바르고 네. 착한 네. 아이죠. 예. 너무 두 분 다 참 재밌으신 것 저도 같아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아주 동생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스페인 갔을 때는 권율 씨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 형들이니까. 예, 그래서 안 봐도 보이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유라. 뭐만 하면 유라. 계속 시키자. 뭐를 김치찌개를 끓이더라고. 야, 이거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형. 유라, 이건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형. 유라, 그러면 형 제가 할게. 그냥 나 앉아 계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아우, 권율 없이 못 살아. 아, 예. 아유, 두 분 정말 찐친이신 것 같습니다. 3345님이 우리 남편이 이름이 순태인데요. 영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대외비에 권순태란 이름이 나오네요. 그래서 반가웠다고. 작품 속 캐릭터 이름이 참 정감이 있습니다. 해웅, 순태, 필도. 감독님 혹시 이름 지을 때 뭘 참고하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그 극중 성격에 진짜 잘 맞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네.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 짓듯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심할 때는 한 달 내내 이름만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답을 못 찾을 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친구들 이름을 다 적어 놓고요.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쓰기도 하고. 예. 그럼 좀 친근한 정감 있던 이름을 고르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이번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좋아합니다. 아. 네. 아.
그렇겠지요. 시는구나. 고민을 하시는구나. 네. 하긴 뭐 집필을 자주 하시니까 잘 그 글을 쓰시거든요. 소설도 네네. 쓰시고 네. 시나리오 각본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글을 쓰시는 분들의 그 고민의 정도를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맞아요. 배우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린 주어진 것에 그것을 해석해서 표현할 뿐인데 그 원판을 만드는 이런 분들 작가군들을 보면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정도가 그리고 결이 아주 달라요. 그리고 네. 이번 대회에서도 감독님께서 굉장히 그 저 집필 과정이 힘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알아야 좀 더 곱씹어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나리오가 이제 이수진 작가라고 네. 이제 초고가 되게 좋았어요. 예, 대사도 좋고 구성도 좋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독으로서 제 세계관이나 담론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넣고 기획적으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각색을 제가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감독님한테 질문. 어제도 언론 시사에 때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 꼭 네. 짚고 가고 싶어서 대외비라고 하는 제목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영어 제목이? 영어 제목은 데블 스틸. 데블 스틸이에요. 악마의 그래. 네, 그게 네.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이 대외비 영화의 주제적인 면에서는 데블 스틸이라는 영어 제목이 더 가까운 것 네. 같고요. 그 대외비 스포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스포. 예.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게 공감이 갑니다. 이 제목이. 예.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탑시크릿이 아니었군요. 예, 아닙니다. 예, 그 고민도 사실 했었는데 네. 예. 대외비면은 그럴 수 있는데 데블 네. 스틸이라고 하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객 영화를 보고 나시면 네, 관객분들이 네. 꼭 극장에 와서 꼭 한번 확인해. 되게 뻔뻔하죠, 제가. 자, 이쯤에서 조진웅 씨의 신청곡 한 곡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데뷔의 OST입니다. 네. 예, 해운대 연가라고 있는데 저는 이 노래를 사실은 몰랐어요. 네. 감독님께서 근데 저희 영화의 배경이 1992년 부산 해운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딱 그 해운대 연가가 있길래 그래서 한번 불러봤더니 나름 굉장히 좀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거세기도 하고 부산의 이미지를 참 잘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이 영화 OST가 정말 좋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시죠. 하얀 노래밭에 사랑이란 글씨를 쓰며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대외비의 배우 조진웅 씨, 이원태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이원태가 사랑하고 배우 조진웅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혜연님이 조진웅 배우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리 근무 중에 몰래 고릴라 로그인 앱심도 지금 부산에 바람이 쌩쌩 부네요. 와. 조진웅 배우님 진짜 너무 멋집니다. 안 반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반하이소 반하이소. 잘하십니다. 아, 8298님이 조진웅님 소문난 열혈 부산 갈매기신데요. 올해 롯데 몇 승 예상하시냐고. 아, 몇 승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저는 뭐 승률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할 봅니다. 아, 6할. 네, 6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올해는 분명히 이 거듭나는 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올해 6할 보는데 분명히 가을 야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네. 6할 되게끔. 야구 너무 재밌죠. 네, 자연치 선수님들 열심히 하시고 네. 부상 없이 제 야구장 자주 가겠습니다. 네. 네. 영화 대외비 3월 1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예고 트레일러부터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이 동네에서는 공천이 꼬르 당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진짜로 부산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런 일을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올해는 마 졸업하니 공천 받을 줄 알고 돈 빌려드렸는데 왜 나가리가 됐구가.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터지면은 대한민국 TV 지는 거다. 해보자! 이 해운대 아들 전해웅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져야 됩니다. 부산 한번 뒤집어 엎을 거예요. 한발 삐끗하고 맞다 뒤집는 거예요. 여우잡으로 굴에 들어갔더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 여러분 트레일러부터 정말 재밌겠죠. 대작의 스멜이 느껴지는데요. 감독님 어떤 영화죠? 우리 대외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네. 그 생존의 위기에 몰린 전해웅이라는 인물이 그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외비 문서를 손에 쥐게 되고 또 다른 주인공 순태와 필도라는 인물이 그 대외비 문서를 다시 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대외비 문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묵직한 주제의 이야기를 좀 더 속도감 있고 박진감 있게 표현한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그동안에 이렇게 감독님이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정리가 딱 되네요. 와, 좋습니다. 대외비라는 제목 참 인상적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혹시 공개 가능한 영화 속 뭐 대외비가 있다면? 진웅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예, 그 영화 대외비에는 조진웅이 조진웅이 아니었다. 사실 조진웅 배우랑 저랑 되게 친하잖아요. 네. 예, 되게 친하고 또 우리 진웅 씨가 현장에서 그 스태프들이나 다른 배우분들하고도 아주 나이스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네. 대외비 찍을 때는 좀 평소와 달랐던 느낌을 제가 몇 번 받았었어요. 오. 예, 어? 진웅이 왜 저러지? 오. 자, 와절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분위기도 좀 달라 보이고 이래서 한번 살짝 둘이 조금 싸운 느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었어요. 아, 자기가 너무 전해웅 캐릭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집중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해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극 중에서 그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 상태에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제어가 안 된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좀 웃기기도 한데 또 마음이 좀 되게 좀 아팠어요. 그리고 감독으로서 친한 개인의 이제 조진웅이라기보다 감독으로서 이 배우의 그 애환 같은 걸 예, 실제로 그렇게 딱 느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대비해서 조진웅은 조진웅이 아니었다. 그동안 작품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셨군요. 아니 진짜 이 인물이 그럴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와, 우리 이번에 이성민, 김무열 배우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조진웅 씨 캐릭터에 대해서 또 한번 조진웅 씨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 제 캐릭터는 사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보는 사람을 속이는 건지 내가 내 자신에 지금 속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예, 본인 스스로가 아비규환의 상태가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지도 않는데요. 네. 어쨌든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아주 끝에 있는 고민까지도.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 쇼트를 찍을 때마다는 아니었더라도 정확히 이 시퀀스에서 필요한 키씬을 찍을 때는 아주 중요한 장면 그 쇼트를 할 때는 감독님께서 미리 언지를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이 참 쉽지 않은 작업이구나. 예. 처음에는 굉장히 답이 나오고 이정표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 죽겠다. 나중에는 되게 원망도스럽고 감독님이 이런 걸 나한테 주셨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해결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과 같이 협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조 그리고 도움 그것들이 간절했었던 예,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예. 아니 정말 대사도 참 좋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언급을 해도 될지. 네. 세상은 더럽고 인생은 서럽다. 서럽다고. 예. 그 대사가 정말 많은 걸 이 영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셨군요. 서러우셨겠어요. 네. 아유 너무 힘든 캐릭터라. 감독님은 근데 조진웅 씨에게 또 대본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궁금해요. 계속 작품을 같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각색을 시작하고 이제 나온 첫 각색 초고를 네. 이제 우리 조진웅 배우에게 주면서 제가 했던 말이 또 어려운 역을 맡기게 돼서 부탁하게 돼서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우이가 저에게 그걸 알면서 왜 주세요? 믿으니까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아유 정말. 이게 예, 그 미안한 마음이 실제로 있었던 게 해웅이라는 네. 캐릭터 자체가 보통의 40대 남자에서 생존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누구나 인생에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악의 축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막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온전한 보통의 일상적 모습과 그 계속 악해져 가는 그 변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악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 이걸 영화 내내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제가 봐도 진짜 이거 연기하는 배우는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서로 믿으시니까 네. 작품을 함께 하셨겠죠. 실은 어찌 보면 네. 아 이번에 데뷔해서 전혜웅이랑 캐릭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 쉬운 역할은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역이라도 다 어렵고 고민이 있고. 거기에 묻혀 살지 않으면 진짜 자기 피부 속 이 DNA에 그 캐릭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연기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든 다 어려운데 고민이 많았던 그리고 예, 그 생각이 상당히 좀 다양했던 캐릭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 어렵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무열 씨는 진짜 그 부산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네. 정말 고생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고향이 경상도 마산이라. 아, 마산이시구나. 예. 그래서 무열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러 오너라. 정말 그 하드 트레이닝을 같이 하면서 네.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촬영장에서는 워낙 연습이 많이 돼가지고 네. 애드립도 막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투리를 하게 됐죠. 네. 전혀 어색한 게 없었어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성민, 김무열 배우님도 나오시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합은 어땠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런 케미 같은 건 어떠셨는지. 이성민 선배님 같은 경우에 뭐 저랑 협연을 굉장히 많이 네네. 맞춰보고 해서 근데 이번 캐릭터를 하시는데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시는 분 같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굉장히 친한 선배님이고 형님인데 그냥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좀 저한테는 쇼크였어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여기 사는 사람 같았어요. 와, 라면 끓여주실 때 진짜 거기 사셔서 라면 끓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너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무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선규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네. 전 세상에서 그 친구가 제일 착한 줄 알았거든요. 오. 쌍벽을 이룰 만큼 김무열은 아주 선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연기를 하고 네. 그렇게 그 역할에 빠져서 또 고민을 하고 할 때는 사실 배우로서 느끼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제가 배우로서 그 배우를 봐도 상당히 멋있다. 네, 그런 고민의 정도 에너지가 딱 있는 모습이 야, 저 친구 되게 멋있는 배우인데 왜 일상은 저렇게 선한 거야? 정말. 진선규와 김무열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양대 산맥의 착한 두 탑인 것 같아요. 네.
김무열 씨가 영화 속에서는 참 무섭게 나오시는데 그리고 진성규 씨는 내일 나오시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맞아요. 김무열 씨가 이번에 또 증량을 하셔야 했는데 같이 증량을 하셨다고 했는데 꿀팁 좀 알려달라고 증량에 대한. 아, 이게 뭔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권율 씨가 저번에 시네타운에 나오셨을 때 경관의 빛 때 조진웅 씨 덕분에 12kg 증량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단 저를 만나야 되고요. 네. 저와 함께 무열 씨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이 걸려 증량했지만 네네. 저와 함께 2주면 예, 목표 증량 킬로그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 예. 뭐 잘 사주시는구나 맛있는 거. 감독님께서 영화 대외비 권력의 속성에 대한 영화라고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또 권력은 뭔지 궁금합니다. 권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배력이죠. 예, 사회에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든 독재 체제든 그 다수 절대 다수를 이끌고 지배해야 되는 그 힘을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권력에는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거로 뽑은 합법적인 그 지배력이 있고 네. 불법적인 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합법적으로 보이는데 합법을 가장한 위선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이 세상에. 예. 네,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어제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 속에서 선함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대외비는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 조진웅 씨 고향이 또 부산이시잖아요. 홈그라운드에서 촬영한 뭔가 그런 소감이 어땠는지. 저는 근데 전에 영도달이라는 독립영화를 찍을 때 거기서 경성대 교수님이랑 같이 뭔가 그 감독님이 계셨고 또 연기 지도하시는 분이 전에 같이 경성대 때 같이 하셨는데 박명희 교수님이라고. 박명희 선생님 잘 네, 알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생겼었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생겼었다고. 네, 그때 학교에서 정말 인기도 많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었거든요. 아, 박명희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네. 교수님 하여튼 저의 첫 교수님이고 아, 교수님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오셔서 첫 제자가 저희들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과는 좀 다른 굉장히 낡것 같은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박명희 교수님이 저희 학교 직계 선배이시기도 한데 당시에 뭐 난리도 아니셨대요. 연기력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저한테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예, 너무 좋은 지금도 뭐 가끔 연락은 하는데 자주 연락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박명희 선생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죠. 예, 그런 아주 날것 같은 라이브 같은 그런 연기에 대해서 예,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예. 너무 좋으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요 1990년대 부산이 배경입니다. 어떻게 구현을 하셨는지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감쪽 같더라고요. 그런 간판도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 그건 이제 만든 거고요. 아, 간판. 예. 이제 시대 구현이나 캐릭터 구현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처음 생각은 부산에서 진짜 다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막상 부산 안에서 헌팅을 해보니까 너무 개발이 많이 됐죠. 예. 발전이 많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전국의 해안 도시를 다 돌았습니다. 예, 강원도 저기 뭐 동해 묵호에서부터 해서 쭉 훑어내려와서 한류 수도까지 남해 그제 사천 여수까지 쭉 훑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촬영을 했고요. 전국 일주를 하는 거잖아요. 여행하듯. 네. 그래서 스텝 사이에 우리 이거 해양 영화냐고. 그 정도로. 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국 활동을. 예. 그리고 영화 속에 보면 박스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8234님이 영화 예고편에요. 복수는 둘밖에 없다. 완전히 쥐기쁘던지 같은 편이 되던지 대사가 인상적이었다고 같은 편이 되는 복수 너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복수, 권력, 야망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대외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권력이라는 묵직한 주제의 이야기를 네. 아주 박진감 있게 표현해낸 새 남자의 운명의 소용돌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극장 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극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아주 환상적이고 재미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 꿈의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어하고 조망하고 싶은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게끔 만들어주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걸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돋보기를 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돋보기를 대는데 아마 대외비는 극장에서 보시면은 그런 저희들이 작업해온 이런 조망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가슴속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예. 여러분 꼭 극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대외비 돌아오는 3일절에 개봉을 합니다. 7226님이 트레일러 보고 반해서 아 이거 못 참겠다 싶어서 바로 예매를 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네타운과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하선 씨의 아주 그 능숙한 진행과 저 영화가 그래서 좀 더 고와지는 저희가 중간중간 짓궂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죄송했습니다. 고와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아니면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예. 좋고요. 생방송이라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우리 박하선님 얼굴만 딱 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그런 아이고. 느낌이 진짜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방송에서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할애해서 영화 소개를 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그 애청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대외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영화 대외비의 배우 조진웅, 이원태 감독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내 초대석은요. 영화 카운트의 진선규, 성유빈 배우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 이원태 감독님의 추천곡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아 정수라님의 환희인데요. 저희 영화의 이제 삽입곡이기도 하고 네. 워낙 이 전주만 딱 들어도 아는 곡이라 시대나 그 영화 속 이야기의 반전을 탁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곡이라서 네. 예,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들으시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